지하철 객실 내 손잡이가 부족해 사람이 많을 경우 잡을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했던 명락금 씨. 서서 가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손잡이를 떠올렸습니다. 손잡이가 이제 그 좌석 위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그 위에 손잡이를 만들어주시는데 이제 손잡이 높이가 키 크신 분이 부닥칠 수 있으니까 그 손잡이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호익 씨는 입주민 간 갈등이 생길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이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소를 맡으면은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거다. 입주민끼리 싸우는 분란이 생기는 그런 아파트가 이제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명 씨와 권 씨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지나치지 않고 개선 방법을 찾아 서울시 의회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현장감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여름철 지하철 냉방 온도에 대한 민원이 제각각이어서 객실별로 온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시민 의견이 현장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춥게 느끼는 분도 있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더 시원하게 바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칸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하자. 그 당시에는 되게 막 좀 이렇게 규칙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서울시의 진짜 주인은 바로 서울 시민입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앞선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조례에 반영되거나 새로운 조례 제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각 상임위와 서울시 소관부서에 통보되고 모니터 요원들에게도 자신의 의견 반영 여부가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구대 의회 기관 의견 접수한 게 총 2,800건이 되는데요. 주로 교통이나 보호관 환경 분야에 많은 의견이 접수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시민 개인으로서는 작은 참여지만 전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정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